안녕하세요. 코방 캠핑카의 구은혜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산 킨텍스에서 인사드립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2021년 3월 4일부터 3월 7일까지 캠핑 앤 피크닉 페어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 첫 지금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한 자리에 모여있는 모터홈들을 모두 비교해 보실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규모도 있고 보실 거리도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 부스에 대해서 뭐 라이브 채널이라던가 저희 카페 혹은 쪽지로 문의 주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 영상을 지금 박람회가 종료되었는데 간략하게나마 찍어서 한번 영상 기록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스는 이렇게 들어오시면 출구 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8홀의 111부스입니다. 111부스에 오시면 저희 코방 캠핑카의 라인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출품되어 있는 저희 제품은 박람회 첫 출시를 하면서 지금 많은 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코방마스터 690 모델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9년 첫 출시 이래로 안전성을 검증받아 많은 고객님들이 찾아주고 계시는 코반의 시그니처 모델인 코반 마스터 제품도 같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아늑한 감성의 주차 라인 안에 쏙 들어가는 가성비 최고인 저희 캠핑카 라인업 아비크 모던 제품도 같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실제로 보고 싶어 하셨던 트레일러 제품 중에 500S 모델이 함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부스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장형 르노마스터 캠핑카 코안마스터 690 제품입니다. 코반마스터 690 제품은 전장의 길이, 모델명에 나와 있듯이 6m 90cm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높이는 청고는 2800 정도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폭은 2200으로 지금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선 출시되고 처음 공개가 되었는데요. 문의도 많고 그 문의만큼 또 계약으로 이뤄지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코반마스터 690 모델은 등록하시는 시점에 따라서 개별 소비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이 8,426만원에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사양으로는 인산철 배터리 270이 들어가고요. 스마트 주행 충전 시스템 레드아크가 들어갑니다. D5, 바닥 난방에 그리고 온수까지 쓰실 수 있는 것도 모두 기본 사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에어컨, 루프형 에어컨도 기본 사양에 포함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람회 전시 기간 중에 초기에 저희가 내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주목받고 있는 외부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수납구는 이 뒤쪽에 보이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대쪽에서도 당연히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가장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부분 바로 이 코반마스터 690의 엉덩이 부분인데요. 엉덩이 부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코반마스터 690의 후면 부분입니다. 뒤쪽에 테일램프와 그리고 비상등을 지금 잠시 켜놨는데 비상등이라던가 깜빡이가 들어온다면 이런 느낌일 거예요. 사실 뒤쪽에서 오는 차량에 대한 그 시야를 조금 더 확보해주고 안정적으로 주행을 뒷차도 주행하기에는 요만한 라이트도 충분히 자기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고 그리고 가장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부분은 위쪽 디자인인데요. 국내에는 없었던 디자인인 것 같아서 고객님들이 보시고도 놀라워 하십니다. 그리고 저 안쪽에 저희가 지금 같이 적용되어 있는 아크릴 LED 램프라던가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보시면 이 안에서 만약 요리를 한다. 내 아내가 이 안쪽에서 요리를 하고 있다. 뭔가 날 위해서 맛있는 걸 만들어주고 있다 하면 엄청 사랑스러워 보일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모두 들어간 이 코반 마스터 제품을 빨리 고객님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대형 서비스 수납함
반대쪽으로도 서비스 도어를 여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창은 이제 주무시는 고정식 침대의 창문, 그리고 화장실 쪽 창문, 그리고 냉장고의 벤트, 그리고 앞에 운전석, 2열시트의 창문까지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쪽에 그랬듯이 FRP와 차량이 결합이 안전하게 되어 있고요. 측면 사이드미러 통해서 확장형 키트로 조금 더 시야를 확보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 키가 168 정도 되거든요. 저는 성인 여성 키 치고는 작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서 있어도 왜소해 보일 정도로 우리 확장형 르노마스터는 엄청 든든한 디자인으로 받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출시 이래로 남성 고객님들보다는 여성 고객님들이 더 많이 좋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반마스터 690 모델은 출시 특가로 다양한 프로모션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 상당으로 한다면 240만 원 정도고요. 일단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인산철 배터리 270 외에 540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큐바 UV 살균 정수기라고 하죠. 아큐바 우리가 청수 탱크에 있는 물을 그대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목표로 만든 99.9%의 살균 필터 정수기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코반 마스터 제품은 저희의 시그니처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다양한 가구 구성이라던가 디자인적인 요소들, 그리고 다양한 설비, 그리고 전기 작업 등을 통해서 지금은 저희 코반 캠핑카의 대표 이미지가 된 시그니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도, 코반 마스터 모델도 일산 킨텍스 전시회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박람회 때 이렇게까지 공개한 적은 없었는데 저희 구매하신 고객님들이 좀 보여줘라, 홍보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대놓고 깠습니다. 네, 직접 저희 전기 작업된 것도 보시고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 그리고 프로모션 혜택까지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반 마스터 모델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뒤쪽에는 다음 세 번째 모델로는 아비크 모던 제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비크 모던 제품은 바퀴와 바퀴 사이를 절단하고 축을 연장한 제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대 포터2 순정 모델 프레임 위에 가장 길게 올릴 수 있는 캐빈을 올려서 주차 라인 안에 쏙 들어가면서도 주행적인 안전성을 받쳐주는 차량입니다. 내부 구성이라던가 무게 배분이라던가 모두 설계상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벙커 쪽의 디자인이 바람을 유려하게 빼주면서 주행의 안전성을 도와준다는 점입니다. 아비크 모던 제품은 출시 이래로 가장 큰 혜택을 저희 박람회 기간 중에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비크 모던은 판매 가격이 6,072만 원에 부가세를 포함하고 있고 개별 소비세는 등록 시점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아비크 모던이 주행 안전감에 조금 더 안전을 더하시라고 하체 보강 3종 세트가 박람회 기간 중에만 무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또한 인산철 배터리를 270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데 540까지 업그레이드 해드리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딱 보아도 우리 모던 제품은 따뜻하고 좀 사랑스러운 감성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코반 캠핑카가 진행하는 모든 가구들은 색상 선택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현장에서 상담 받아보시고 진행해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운데 메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우리 코반 트레일러 500S 모델입니다. 그동안 사진과 영상으로만 보시다가 실제로 저희 차량을 만나보셨을 때 놀라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이렇게나 큰 공간이? 이렇게 하시면서 많이 놀라워하셨는데 뭐 밖에 나오나 전시장 안에 있으나 트레일러에 적재하실 수 있는 용량은 정말 커 보이기는 한 것 같아요.
지금 코반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박람회 프로모션으로 대부분 선택하시는 내부 바닥재와 루프 스티커. 저희가 연말 프로모션으로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진행했던 그 프로모션을 그대로 이번 박람회 기간 중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트레일러 계약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서둘러 주셔야 하는 게, 저희가 지금 박람회 계약 기간 중에 계약하시는 분들이 많아 지금 계약하게 되시면은 7월 말 혹은 7월 중순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저희 상담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코반 제품을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일산 킨텍스 방문해 주시고 그리고 상담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박람회 기간 중에 계속 이제 저희가 계속 서 있어요. 계속 서 있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고객님 응대도 해드리고, 근데 고객님을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는 오직 이 박람회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기운나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해 주셔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성과를 얻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